올해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수강생 물건을 제가 PM이 드린 스파로 된 호텔을 오픈해서 확인하러 평택 가고 있습니다. 수강생분은 얼마로 투자하신 거예요? 동생하고 각각 10억씩 해서 20억 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개월 운영하고 돈 대환하면 최대 8억 정도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억 넣어서 대환해서 8억, 12억이 다시 돌아옵니다. 12억이 돌아올 겁니다. 한 사람만 4억, 10억에 투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금융 구조를 그렇게 짰습니다. 굳이 대표님께서 가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의 수강생 물건이니까 보는 것도 있고요. 저도 계속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리모델링 계속 같이 나오니까 그 동네가 어떤지 저도 직접 상권을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수치로는 다 정해졌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확인해봐야죠. 최근에 동탄 이신도시 호텔 캐슬이 청약이 나왔었잖아요. 경쟁률이 몇 만 대 1인가 나왔다는 거 혹시 알고? 네. 동탄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고 보시군요. 제가 동탄을 작년부터 찍었습니다. 찍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하나의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실, 송파, 그리고 분당, 동탄 이 세 개가 가장 빠르게 가격을 반영을 받고요. 여기서 가격 반영을 받으면 바로 그 다음 다다음 달부터 옆에 쪽으로 가격이 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동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계획도시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데요. 계획도시는 정말 그야말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와 자족도시의 확장성이 확정되는 곳이거든요. 이런 동네가 알아서 국가와 혹은 시가 밀어주기 때문에 안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고 있는 평택에는 고덕신도시가 뜨거지고 있잖아요. 고덕신도시도 동탄처럼 될까요? 동탄은 화성시라고 주로 부르긴 하는데 화성시가 내년이면 100만이 됩니다. 일반 시가 100만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특별시로 25년부터 되는데 그 얘기가 뭔 말이냐면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가 성장해서 안정이 된 동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축이 많아지고요. 신축이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번 연초에도 이미 한 40평대가 20억을 찍어서 동탄2의 상승력이 마포 신축과도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포와 동탄이 같은 급으로 올라간다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죠. 고덕도 삼성이 있는데 왜 고덕은 동탄이 될 수가 없나요? 동탄은 1기, 2기, 병점, 오산 이렇게 싹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반원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집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고덕 같은 경우는 다 난개발처럼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덕의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동네고 삼성이 들어갔다고 하고 알고 보면 삼성의 대부분의 분들은 동탄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 수원이 삼성 때문에 떴던 것처럼 오히려 평택에 있는 삼성 때문에 정작 뜨는 건 동탄이 될 겁니다. 평택은 지지역 중심 빼고는 그다지 메리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동탄하고 또 많이 비교된 게 광교도 비교가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교를 매수한 분들은 아실 건데요. 신축이 어차피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경기도청이랑 다양한 관공서들이 있는데도 안 되는 건가요? 원래는 동네가 신택지를 만들 때 신택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광교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다시 신축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 가격 리딩을 못해서 중간 다리로 가긴 하지만 의외로 말도 안 되겠지만 동탄에 나중에 다 밀릴 겁니다. 근데 동탄은 지하철도 제대로 안 뚫려 있지 않나요? 동탄은 SRT도 있고 동부고속도로도 있고 모든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원이 옛날에 교통의 중심지였다면 동탄이 중심지로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겁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가 평택이에요? 네, 호텔에 다 왔어요. 코리안 모더니즘 스타일로 만든 건데 저 입장에서 되게 획기적인 시도예요. 이게 왜 획기적인 시도냐면 가족룸이 중점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야? 미군 기지 때문에 출장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동네에 가족 수요가 많다는 거를 착안을 해서 사인실도 많이 만들었고요. 부족 욕조가 4명이 들어가는 탕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가족 수요가 많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상권 분석을 해보니까 2인이나 되게 많은데 미군 부대로 인해서 4인 혹은 가족들이 오는 수요들이 의외로 꽤 있다는 거를 착안을 했습니다. 한국식 정서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디자인은 녹여놓고요. 부대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간평이 38억짜리인데 31억에 가져왔어요. 리모델링비는 한 17억 들었는데 이게 왜 리모델링비만 비싸냐면 여기 방이 무려 46개나 돼요. 원래는 48개였는데 서가지고 이제 46개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텔을 인수해서 하신 거예요? 인수한 거죠. 인수할 때 이 모텔 가격이 얼마였어요? 38억에 나온 물건인데 작업하고 이제 31억에 갖고 왔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제가 요즘에 계속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오자마자 모텔스럽지 않고 부대 시설로 수입부터 높이려고 계획을 하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동네 저녁 상권은 비거든요. 전통주들 마시거나 다도룸도 있기 때문에 다도룸 옆에서 술도 같이. 셀프 체크인인가요? 네, 저도 처음에 모텔 할 때 되게 이해 안 됐던 게 아니 왜 1년 365일 동안 단 두 명으로 돌아갈 수 있냐. 1시에서 2시가 되면요 앞에서 데스크 보시던 직원분이 들어가서 주무세요. 왜냐면 무인 관제로 해서 미성년자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근무자분들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죠.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 겁니다. 이걸 리모델링 한 거죠? 리모델링 한 겁니다.
신축으로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아끼는 게 1번이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거죠. 리모델링 할 때 어떤 데 힘을 가장 많이 주신 거예요? 포토존이 뚜렷하게 좋게 나와야 되는데 안에 탕이 있고요. 사우나 룸도 있습니다. 우와, 이게 모텔이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이런 거 좀 비싸 보이는데. 서울의 호텔 치면은 너무 싼 가격. 거의 스위트룸급인데? 방에 무비룸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목표가 여기가 호텔 스위트룸을 모텔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도 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욕조, 가족 수준? 가족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죠. 욕조가 있고 그리고 짜잔! 같이 사우나 하시죠, 사우나. 와, 모텔에 사우나가 있어요? 모텔에서 이 정도는 불가능할 겁니다. 와, 이런 것도 센스 있다. 이게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방인 거예요? 더 큰 방이 있습니다. 혹시 스탠다드나 기본적인 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인데도 이 정도는 당연히 돼 있죠. 기본방인데도 기본방 같지가 않은데? 요즘 트렌드가 한국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던가 혹은 이렇게 톤 다운된 정리된 느낌이 되게 좋죠. 괜찮다. 생각보다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상권을 다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매출 수요를 분석을 해봤는데 다 5년 이상 된 노후된 모텔들밖에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 현재 예상 매출이 1억 1,500 정도. 1억 1,500이면 이자를 내고 남는 게 있나요? 당연히 남죠. 모텔업은 생각보다 수익 구조가 되게 높은데 특히 방 개수의 수익 구조가 높아요. 여기 방 46개라 그랬잖아요. 카운터 직원 2명밖에 없어요. 방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인건비는 동일한데 실제로 운영 효율이 굉장히 높죠.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가족방에 둘이 왜 자고 있어? 그만큼 효율이 되게 좋은 거죠. 이 정도면 상권 1등은 보장이죠. 한 명은 또 뭐예요? 또 다른 저의 기획 아이디어인데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멍멍이와 고양이들 있잖아요. 같이 잘 맞는 데가 있냐? 솔직히 호텔이나 이런 데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걸 아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이 동네에선 팬룸 유일할 겁니다. 되게 재밌는 장치가 있는데요. 모모이가 올라올 수 있는 계단도 있고 자기 집, 앉는 집, 먹는 거, 배변 패드까지. 우와. 네. 실제로도 지금 수요가 있나요? 의외로 문의가 되게 많이 있고요. 이런 룸이 있다는 걸 일단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광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좀 더 공간이 넓네요. 원래는 여기에 다른 부대 시설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애견을 위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여기 장점이 뭐냐면 애견도 씻고 말리고 나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평당가가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평당 한 6천 정도. 샀을 때는 얼마였어요? 샀을 때는 4,500원. 그새 올라간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금액이 더 플러스 알파 된 거죠. 네, 이번 방은 뮤직룸입니다. 요즘에 쓰지 않는 새로운 감성들을 많이 넣어봤어요. 옛날에 봤던 이 턴테이블 있잖아요. 여러 가지 LP 스타일을 이제 해서 앉으시죠. 우리의 미래를 한번 고민해보시죠. 어제도 만실이었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가 아이디어였어요? 많이 연구를 한 건데요. 단순히 이제 자고 가고 좋았어 이 느낌이 아니라 아 그때 뭐 LP도 해봤어, 조적 욕조로 가서 몸도 담궈봤어, 차도 마셨어, 이런 것들이 다 경험도의 누적으로 하나의 생각이 될 거고 방의 컨텐츠가 많을수록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저번에 저 신촌도 안흙이었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에서 계획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컨셉들을 자꾸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그 동네에 맞게 협의를 하게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또 어떤 컨텐츠 보이실 건가요? 이렇게 저의 수강생도 있고요. 모텔업을 한 다른 여러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 건물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원래 저희가 투자 모임에서 연구반이었어요. 연구반의 오른팔이었는데 제가 아이디어 소스를 얘기를 하면 밤새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딱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던 제 입장에선 진짜 오른팔과 같은 동생이죠. 이런 욕조 사이즈 호텔 보셨습니까? 수영장이야. 애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두둥. 이런 게 송탄 호텔에 있다니. 따라라. 이게 다 탕이야. 미쳤어 진짜. 빚 갚았다고 우리 루돌프한테 산타의 마음으로 빚을 갚았다.